도라지 캐고요. 그러면 끌막정 할 거면 저는 붙이지 맙시다. 대주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단촐하게 호박 두 개, 무더기나 그렇게 그렇게 해서 먹자고요. 단촐하게. 그 누가 그냥 보내준 건데 그 이제 우리가 잘 안 먹으니까 이제 나무만 잘 손님이 만드신 거예요? 야, 키운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판매도 합니까? 아니에요. 방할 때 이제 몇 분이 좀 감소했대.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 같은데요? 아, 제가 안 드셔보셨죠? 왜 그래요? 이거 저한테 선물 들어온 거라니까요. 김치 안 했어요.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최고예요. 아, 저 진짜 우동 살려면 안 했어. 우동 먹으러 안 왔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짜요? 진짜 생일인데. 그러니까요. 날것에 맞아. 그렇지. 네, 날것에. 이 집도 약을 안 치는 집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조미료가 안 들어간다. 진짜요. 그래서 이런 중국집 그런 음식보다 이게 낫답니다. 그리고 이거 시즌에 다 챙겨놨습니다. 아주 막 두고 다닌다. 엄청 잘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빨래, 설거지, 청소. 나는 그래 못한다. 그럼 팀이 좀 물어보세요. 뭐예요? 목소 서예 뜨개질. 두 분에서 비슷하시죠? 연세가? 아니에요. 많이 어려요? 스타일은 달라요. 아, 그래요? 아니, 보다 많이 어려요. 10살 정도. 진짜요? 저 38. 아, 진짜 그것밖에 안 됐어요? 엄청 어리다. 그 요즘 말 더 들어보여요? 아니요. 일단 후반으로 봤어. 아, 오래간만에 먹방 들어간다, 오늘. 오늘 먹방 바로 올릴까? 자연스럽게. 그제? 김치 갖고 왔어요, 그지? 김치하고. 그리고 김치는요, 가져갈게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진짜? 오, 내가. 나도 그렇게 한번 먹는다. 진짜? 한번 해보자. 여기 뭐야? 입을 더 많이 줘. 진짜 맛있어. 더 많이 줘. 내가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생일입니다. 아니, 저녁에 외식 해야 되겠다. 저녁에 생일이니까. 생일을 좀 더 줄까요? 더 드릴까요? 아니, 충분해. 고기보다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게 괜찮아. 시원하지. 왜 우동이 맛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우동. 이제 착착 걸쳐서 되지. 어떠세요, 감독님? 괜찮아요? 이거 뭐 다른 거 이쪽으로 하면 끝이 되는데. 이거 착착 걸쳐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올라가는 길을 갖고 가겠는데. 이거 얼른 드세요. 그래요. 힘이다. 제일 좋아하지 마요. 맞아요. 나중에
웬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커피도 먹으니까. 정말 잘하다. 맛있는데요? 그래. 그렇죠? 한산보다 더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도라지가 엄청 비싸게 치더라고요. 오래된 거. 오래된 거 같아요. 이게 회원이 보일 것 같은데? 무슨 거? 생각보다 무슨 거? 도라지부터 패스. 도라지요? 그래서 너 형 이혼 잃지 말고 내가 너 해달라고 해줄게. 이혼 안 한 거예요? 너무 나도 유튜브 때문에 2년 된 거잖아요. 편집 직접 하세요? 응. 얼마나 걸려요? 30분에 1시간? 만약에 뭐 30분짜리 내가 찍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두 배 걸리지 않을까? 1시간 반 정도 걸려. 짧은 거는 뭐 바로 따라붙는 거 간단하고. 차박도 직접? 네, 그렇죠.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전문가 좀 나도 괜찮아지는데, 이게. 전문가. 재밌더라고요. 응? 형님, 이게 좀 재밌더라. 이게 봤어요. 재밌는 거. 저 올려달라고 그러고, 막 있잖아. 아무것도 이제 괜찮은 거 올려달라고 그러고. 센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그게. 거의 뭐 묵변지라는 거 무삭제예요. 그대로 올리는 거지. 자연 그대로 그대로 올리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올려달라고. 먹더라? 맛있던데. 진짜요? 예. 이런 거 가위바 먹으니까 맛있지. 우리 집에 손님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뭐 맛있게 그냥 저도 막 그냥 딱 한 그릇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저기 우리 PD님이고요.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신선생님이시고요. 송준호는 바빴습니다. 많이 한가할 때 다시 또 편안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저요? 네. 오늘 우리 집 손님 오신 분들하고요. 더덕 그 구이 해 먹으려고. 더덕 구이. 와. 선생님 그 뒤 하늘이 파래가 엄청 이뻐요. 그죠. 예. 날씨도 오늘 포근하네요, 그죠? 풍광이 엄청 이쁜데요. 근데요, 그거 뭐야, 맛있게 드셨어요, 우동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는 지금 두 달 보름만에 지금 먹습니다. 오. 오늘 진짜 내 인생이 처음입니다. 왜 그러세요, 감독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출연하세요. 제가 지금 저희 이거 잘 못했는데. 감독님 까지. 네, 까드리겠습니다. 제가 신 선생님 예. 팔 하나만 좀 헬프미 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땡큐. 사연이 이제. 잘 하시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말이라요. 그 차를 마시면서 무슨 말꼬리 먹듯이 뭐 그런 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라 좀 제대로 해요 할 거면 그래 어떻게 돼요 그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푸셔가지고 돌리란 말이라요. 응? 그 어느 천년에 하나를 하냐 말이야. 뭐 먹기만 해갖고. 우리 집에 오면 다 구박 덩어리가 됩니다. 깔 줄을 몰라요. 그래 어떻게 봐봐 이걸 딱 잘라내고. 네. 그래 여기 딱 해서 이렇게 돌려야지.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먹을 줄만 알지 깔쪽 올라가고. 감독님이 예. 이래봬도 서울 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봬 서울 토백입니다. 얼굴 인물이 좋아. 서울 서른 살한 인물이 나와. 서울 놈이에요. 사대문 밖을 안 벗어나는. 진짜예요? 네. 의외로도 서울 놈이에요. 서울 뭐. 친가는 명동. 하이트 칼라네. 외가는 영등포. 거짓말 같죠? 완전한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대원에 살아서 이래거든. 근데 이 시골에 시골 구석에 오셔갖고 어떻게 네. 하신대요?
시골이 이거 시골 아니죠. 지금은 여기 서로 오려고 발악을 하는데.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요? 감독님 딱 얼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첫인상이? 좀 세련돼 보이면서. 어, 태어나 처음 들어봐요. 아 예술도 엄청 잘생겼어.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기셨어. 어, 감사합니다. 인물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아, 이 감독님 잘하면 유튜브로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감독님 유튜브 스타일이에요. 약간. 아 고맙습니다. 딱 기질이 있어. 고맙습니다. 먹방 하는 거 보고 있잖아. 김치로 쫙 손으로 해서 드시고 옹달을 세면서 이 누워서 먹는 거 보고 나는 딱 그때 아 이분은 진짜 유튜브 하면 엄청난 스타일이겠다. 예. 요즘은 다 지가 스스로 알아서 스타 돼야지. 네. 누가 스타 시켜준대요? 보니까. 안 그래요? 그 뭐 인물이 특별히 잘났든지 이러면이냐? 그거 하지만 우리 같이 이제 인물이 여중간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을 떼워야지. 지가 지 스스로 알아서. 지가 지 스스로. 이거 이 뜯어 먹으면 안 돼요, 막 깎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응? 이렇게 먹자고? 이렇게 하자 말이지. 뜯어 먹. 진짜 맛있다. 그러면 드셔봐. 아 근데 오늘 까야 되는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마늘. 이거 딱 깔아놓고. 엄청 달콤해. 자연산만 못하네요. 우리 PD님은 그거 드신다? 빨리 까야 된다며 그거. 시간 많으니까 빨리 먹으라 그러죠. 서두르지 말면서 빨리 먹어야 돼요. 여유 있으니까 빨리 먹어. 그러세요? 이건 까기 어려운데 세 갈래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다리를 벌려요. 그래 까야 돼요. 이래갖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두드려야 돼. 이게 간을 베개에 넣어야 돼. 겨울에 뭐지? 이거는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에 볶다가 양념해서 후라이팬에 해야 될 것 같아. 주전부리는 이게 최고예요? 이거 좀 좋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최고겠죠. 영양가 있고. 그러네. 건강한 주전부리잖아요. 일단은 햄버거, 피자 이런 걸 끝났어요. 아마 한국인에서 햄버거 피자 때문에 주전부리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어디다 구워요? 이거 하루에 구나요? 응? 어디다 구워서요? 어디다 구워요? 이거는? 이거를 내 처음에는 프라이팬에다 기름에다 좀 굽다가 그 양념 발라갖고 석쇠에다 구워도 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양념으로 가장 맛있는 맛을 만들어 볼게요. 이 주전부리 이름 뭐라고 칠까요? 이름이 있어야 되니 그래서 나름대로 요리인데. 주전부리 햇살을 품은 어슷한 향이 좋은데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많이 주신 거라 이거요 나 술 먹고 엄청 담아주대요. 그러니까 만 원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진짜 몇 개 할아버지 아까 술 드셨었어요? 그러니까 나 술 먹어서 기분 좋아가지고 엄청 주던데 막 집어넣어줘. 아까 돈 계산 왜 돈 왜 주니 되는? 돈 없어. 그냥 가도 아무 말 안 했을 거야. 돈 왜 주니? 뭘 이런 걸 주냐고. 우리가 좀 다 다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김짝을 쬐면은요. 정말로 건강에 좋다니까. 이게, 형님. 오감 있는 것 같아. 향도 있고, 맞아요. 풍경 소리도 들리고, 창가에, 창밖에 하늘도 예쁘고, 이따 먹으면 배도 따뜻해질 것 같아. 맞아. 오늘 저기 이 방에서 주무셔요? 이 방에서 얼마예요? 숙박비 우리 싸야 되는데 숙박비? 자기들만 숙박비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 2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두 사람 우리 모텔로 가죠? 그럼 2만 원만 줘. 아니 돈 안 받을게 들어봐 지사에 사니까 나는 그런 걸 돈 안 받고 그냥 복을 받을랍니다. 이야 역시 제 계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전 욕심이 없거든요. 계정을 알려드릴까요? 네, 마시게. 네? 최소 얼마 주면? 더덕만 주면 더덕. 아, 집 하나 한 채 지어주고 말이야. 여기 옆에다가 그래. 딱 지어주고. 아, 살 수 있게 해주고 말이야. 부추부 애인 와서 품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이야. 그렇게 스카웃 해버린다, 그냥 스카웃 하면은. 내가 뭐 내 몸뚱아리 여기 하나 있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저는 그냥 짐꾼으로 와도 되겠다. 저 청소 잘해요. 청소는 신선생이 잘하는데. 청소 나무 꾼 땅 파는 거 엄청 잘해요. 그 우리 저기 촬영 감독님은 촬영, 편집,
저 편집 못해요. 편집? 촬영만 해놓으면 편집을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담당 PD 영입해야죠. 여기다 스튜디오 차리고 이동하면서 찍고 막 그래야죠. 어우 진짜. 움직이는 방송국 좋다. 맞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지? 광고 다 그 회전실을 하나 차려가지고 말이라. 광고 다 따오고. 모델도 좀. 그러니까. 아, 그 광고 따오면 진짜 괜찮을 거다. 서동 군청 가서 따오고. 맞다. 오일장 가서 찍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내가 한다잉. 그러니까. 방송국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뭐라고? 뭐가 좋을까요? 방송국 이름. 소리가 좋은데요? 풍경 소리요? 네, 와. 풍경 소리 마음에 든다. 예, 저거를 청각을 작업시키면서 네. 자기 의식 속으로 공부하라고 저기 알려주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데 소리가 나니까. 이거랑 딱 느낌이 달라요? 맞죠? 이거는 조금 또 시들했고 또 자연산은 이렇게까지 크지가 구도가 다르거든요. 작죠. 네, 그래서 줄이 안 주니. 예, 조정. 왜냐면 이렇게 몸 크거든요. 걸음을 안 하면은. 그 인삼, 산삼도 그렇더라고. 장례삼도. 좋은 거 아니에요. 비료 주면 커지는데 안 주면 정말 요만해요. 통통한 것들 있잖아요. 통통하지 않아요. 진짜 작아. 이 통통한 것들이 걸음 안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원래 사실은. 자연산은.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영리해갖고요. 내가 분명히 캐왔잖아요. 근데 캔 거 이렇게 큰 게 없었는데 이걸 다듬는단 말이야. 그럼 가짜인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벌써 이미. 다듬어. 내 거는 자연산 안 다듬어요.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껍질째 먹어야 돼요. 고추장 찍어. 이따가 화로에 그냥 껍질째 거 먹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요. 그건 껍질째 먹어. 이건 그냥 먹고 자연산은. 이건 그냥, 양념해서 먹고. 네, 자연산은 그냥 구워야 돼. 아, 그 껍질째 양념하면 안 돼요? 해야겠다. 근데 물... 김치찌개도 그렇게 김치도 그렇게 그쵸,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물로만 씻어갖고. 씻어 그냥 물로 깨끗한 흙만 털어내고 그쵸. 양념해서 그대로 먹으면 되고. 표시가 나지. 그게 진짜지. 그쵸 그쵸. 이 껍질의 마지막 보류거든 이게. 엄청난 영양소가 이게 보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스튜디오 하나 차리십시오. 아니 스튜디오 따로 안 차려도 되겠네. 이게 스튜디오네. 뒤에 배경이 너무 이뻐갖고 그냥 뒤에다가 크로마키 되겠네. 크로마키도. 뭐든지 하라고 오십시오. 여기서 뭐 하고 싶으면 내가 언제든지 빌려드릴 테니까. 우리는 어디 여행 가면 문 안 잠가요. 이래 개방시켜 놓고 가거든요. 그럼 나한테 연락 오면 여기 와서 쉬고 계세요 이러면 와서 쉬면 돼요. 뭐 네께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내 거지. 예.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 세상 천지가 스님께 제 거고 제께 제 거. 다 하십시오. 저 필요 없습니다. 아, 소리가 풍경 소리 너무 좋다. 어때요? 그 저기 촬영하러 가보면은 이게 좀 잘 촬영이 안 되는 데도 있죠. 잘 안 되는데요? 예, 요즘에 잘 돼요. 요즘은 요즘은 일반인들도 좀 잘 되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많죠. 연락부터 한 10분 만에 지금 뭐 엄청 많이 갔어요. 이거 안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해야 오늘 또 저녁 때 또 우리가 그림을 또 멋지게 그러니까, 연출할 수 있거든. 많아요. 와, 근데 다소 장난 아니네요. 네, 무슨 운동하셨어요? 저는 술 처먹어서 처음처럼 그거랑 맥주 술 먹으면 이 근육살이 빠진다 카던데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거든 분해시킨다 카더라고 맞아요. 근육을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 지금 저 태어나서 거년반에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 물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다른 건 안 하고요. 예. 평상시에 복싱, 주말에 축구하고. 건전한 스포츠? 그럴 수 있어요? 엄청 건전한데요? 취미 좀 물어봐 주세요. 뭔데요? 서예 뜨개질 독서. 거짓말하고 계신다, 진짜. 진짜 거짓말이다, 완전히. 그 근육에 서예 뜨개질 하신다고요? 네, 음악가 보면 클래식. 클래식 한다고요? 좋아하는 클래식 있어요? 예. 뭐요? 안 가르쳐 주죠. 모르는데. 벌써 다 가네요. 그니까요. 물이 금색깔이 양이 많아요. 제가요, 이를, 피디님. 네. 피디님 저를 지금 잘 모르시니 성조는 말입니다. 완전 노동자에다가 일꾼에다가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예, 네? 웬만한 남자 데려다 놔보세요. 나만큼 잘하는. 아까
그 하늘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 무거운 거 다 들고 오신 그 벼랑길을. 와, 걷기도 힘든데. 인간에서 신으로 이제 승격될 거라니까. 이제 불안한 호흡식으로 그냥 아예 그냥 딱 모든 곡기를 다 끊어버린다니까. 그때 내가 찍을 한번 오라고 안 하던가요. 당신 나 만난 행운인지는 아시오. 무슨 어떻게 당신한테 행운이 갈지 한번 가만히 기다려 보시오. 당신은. 내가 뭐 TV 나와서 거기 한국계밖에 더 나갔어. 기대하겠습니다. 태어나 도덕 까보기 처음이네. 얼마나 좋아, 향이 좋아. 그죠? 스님, 향이 더 좋은데요? 제 향이요? 네, 사람 내음이 장난 아닙니다. 도덕 내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내음이죠. 검색갔다, 진짜. 우와. 검색 갔어요, 우와. 요번에 오부작이에요, 요번도? 네. 늘 오부작이죠? 네, 오부작. 올라왔으면. 계절마다 또 달라요. 여름에는 또 그렇고, 겨울에도 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측이. 예측 안 돼. 예, 요새는 또 예측이가 아니라.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편집해보고 이제 결정을 하죠, 순서를. 그러니까 전주 방송도 한번 보고. 근데 보통 보면은 왜 두 번, 세 번 나간 스님들이 그래도 좀 아무래도 어때요? 그게 사람들이 기억을 하나요? 네. 한국 기행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그렇죠. 기억하죠. 밖에 나가면 다 유명인데요. 그래요? 네. 난 그런 거 없던데. 이번에 나가면 오일장에 못 나갈 거. 나가면 스님이 시골에 계셔서 그렇죠. 다 쳐다볼 거예요. 왜?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걸 봤자 뭐 얼마나 본다고. 아니 봐요. 뭐 이거 매니아층이 많아요. 아 그래요? 10년 넘은 프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시청률 최고. 근데 내가 이제 스위스를 한번 갔거든요, 요번에. 네. 스위스 갔는데, 공항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앞면이 하면 많은데, 혹시 저번에 그 여름김치 혹시 나오신 분이 여기로 오셨을까 생각했는데, 혹시 그분이세요? 이러대, 나한테. 그러니까요. 아, 스위스에서 사람이 알아봐요? 스위스, 아니, 공항에서. 아, 인천공항에서? 응. 그 탈라고. 그 서울에 있는 서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김치 나왔어요, 내 그림치. 자진해서. 소리가 진짜 좋다. 사람을 자각시키거든,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도. 선생님, 이게 수행 같은데요? 더덕 가는 것. 그럼 힘드시죠? 안 힘들어. 뭐, 나한테는 이건 일도 아닌데요? 이게 수행이네, 진짜. 맞아요. 다른 게 수행이네. 힘드신 것 같은데? 힘드셔, 지금. 이것만 하고 싶으시고. 아니요. 취미가 더덕 가는 아니, 오빠가 밖에... 이렇게 다 찢어밝혀가지고, 말이야. 아예, 비듯이 비워내고 있냐고. 껍질을 쪽쪽쪽 껍질만 벗겨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쪽쪽쪽 다 입으세요? 칼로 그냥 이 자리 깎아놨다니까요. 나는 뺏겼는데. 이거 뺏긴 거하고 깎은 거 아시겠죠? 초짜잖아요. 어떤 게, 이보세요. 이거는 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백파에. 그냥 이렇게 비었다니까. 과일 껍질 까듯이. 나는 이거를, 아니, 요거만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했는데,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초짜니까. 초짜니까. 어쨌든. 그래도 수고하셨어요. 뭐, 대단하신 거예요. 이 정도 하시는 거. 그 겨우 그리는 거 드셔요? 아이고, 아까보라. 나 죽겠다, 아마. 일당은 챙겨야지. 먹을도 먹어야지. 일당 챙기는 거예요? 근데 쓰지가 않네요? 예. 하루 났는데? 진짜 맛있다. 이게 숙성이 됐다니까, 이미. 그래서 하루도 안 쓰고. 그 껍질도 느글느글 벗기지 않는 거 보니까 숙성됐다니까, 이거는. 나도 진짜 지금 과일만 먹다가 지금 오늘 나한테는 진짜 오늘 생일이나 마찬가지 날인 거예요. 우동 먹었죠. 또 더덕 먹죠. 표고버섯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는. 뜯는 거구나, 까는 게 아니고. 껍질을 이렇게 두루룩 이렇게 돌리면 사르르 벗겨지거든. 이런 식으로. 제가 성질이 차분해갖고 못 벗기겠구나. 못 기다리겠어. 저 같으면 그냥 먹겠어요, 까지 않고. 그거 까야 돼요? 그냥 드셔도 됩니다. 언제 까고 있어요? 닦아서 먹지. 그러니까.
껍질을 다 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껍질 버릴 필요 없겠네요. 응, 이런 거는 있잖아. 말려가지고요. 네. 약으로 쓰잖아요. 원래 약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더더군. 향이 좋아갖고. 이거 까는 거 보니까 하기 싫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 놀이 삼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인생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먹는 게 제일 쉬웠어요. 까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이야. 우리 집 유튜브에 내가 저기 뭐야, 그거 할게요. 네. 우리 집 이제 구독자 많아지면은, 네. 스카웃 할게요, 스카웃. 이거 정말 귀찮네. 이제 하기 싫어져서 뭔가 막 지멋대로 까인데. 정말, 스님,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진짜 이거 까는 것도 수행인데. 그럼 저거 하기 싫으니까 수행이 되고도 이게 뭐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막 인생을 막 마구잡이로 막 해치우냐고 칼로서 맨 처음에 재밌었는데요. 아니 이것도 수행이다 싶죠. 그냥 진짜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날 밥 안 먹고 살라 그러잖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이거 너무 대충 깎 건데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대놓고 날 대놓고 대충인데. 어디가 우리가 먹을 건데. 맨 처음에 재밌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착하다 그래도 우리 카차장 감독님. 응? 그래도 향이 싫다면서 끝까지 하고 있잖아. 응? 해야지. 대단한 그거지. 대단한 거지. 끝까지 그거지. 해야지. 응. 이거 하기 싫어갖고 이제 찢어 발견했다가 이제 더 집어 던져놨다. 누가요? 내가 지금 해결하잖아. 이거 감독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칵칵 칼로 해서 이렇게 베놨다가 확 집어 던지면 하기 싫거든. 집어 던졌어. 야, 그래도 지금 20분째 앉아서 지금 깎고.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거지. 아니 뭐 당신들은 뭐 시킬 때 보면 뭐 그 충분해서 뭐 막 뭐 30분씩 1시간씩 뭐 또 해락하고 또 해락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응? 연기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연기자로 다행이네. 좋아. 응? 애쓰셨네요 진짜. 아이 훌륭하십니다. 잘했어. 우리 촬영감님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아, 필요 없고 다행이에요. 스님 기 좀 주세요. 기. 기 다 받아가지고. 어이구 뭐. 네. 저거네. 어이구 뭐 다시라고. 기 드릴게요. 예. 똑같이 이제. 똑같이 차 한 대서 했는데 이 사람은 차고 나는 따뜻하다. 어찌게 되노. 지금 몸이 열이 많은데 원래. 뭐라. 지금 몸이 열이 많아서 옷을 이렇게 버는 건데. 아, 스님, 손은 차잖아. 스님이 왜 그러죠?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지. 그렇네. 여기는 뜨거운데. 여기. 손잡고 있는 게 좀 올라갔네. 아니, 여기는 뜨겁고 여기 차갑죠, 속바닥은? 희한하네. 왜 그런 창고를 만졌으니까. 아이, 바보 아니야. 지금 창고 만졌잖아. 그러네. 근데 이제 열심히 안 해서 차고 나니까 열심히 해서 따뜻하고. 끝이에요? 다 했죠. 네. 그럼 저 이제 우리 거 해야지, 우리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얘기. 그렇죠.